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펀펀투데이에 찾아온 귀한 손님과 함께하는 귀인 초대석.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에게 드리는 펀펀의 노래 선물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특집.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핫팩 같은 목소리의 소유자 싱어송라이터 달인 빌리 어코스티와 함께합니다. What the prettiest sight to see is the holly that will be on your own.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친구들에게 들려줄 선물 한가득 안고 왔습니다. 찡타가 데리고 온 노래 선물 요정들입니다. 싱어송라이터 달인 빌리 어코스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빌리 어코스티 씨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 겨울 사랑한 만큼이라는 곡을 발매하고 정말 폭발적인 무관심 속에서 지내고 있는 감성 싱어송라이터 빌리 어코스티입니다. 와,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다린 씨는 또 얼마 전에 또 저희 콘서트도 초대해 주셨었잖아요. 아, 맞아요. 저 단독 콘서트 체인버 오브 라이트에 또 이렇게 감사히 와주셔가지고 네. 그날 뵙고 인사도 나누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사실 더 반가웠던 게 우리 친구들도 그런데 이게 그 저희 1부에 이제 포문을 여는 로고송을 또 우리 다린 씨가 직접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존 곡을 조금 이렇게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저희 펀펀투데이를 위해서 특별히 새로운 곡을 또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뭔가 제가 로고송을 제작을 어딘가를 위해서 해본 적이 없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아침 라디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아, 그 벅차고 좀 새롭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새롭게 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너무 저희가 감사함을 항상 안고 있는데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로고송 작업을 좀 부탁을 드렸을 때 네. 조금 어떤 포인트를 좀 중점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었던 게 있었어요? 먼저 아침 시간대 그 방송을 하는 시간대를 먼저 딱 듣고 네. 되게 부지런하게 아침을 여는 하루를 가장 먼저 여시는 분들이 아마 이걸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일단 응원을 담고 싶었고 네네. 그리고 또 뭔가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해가 이렇게 뜨고 뭔가 새로움이 막 밀려오는 그걸 되게 좋아해서 뭔가 그런 효과들 그런 느낌이 들게 되게 찬란하게 좀 담아보고 싶었다라는 네, 그런 게 제일 큰 지점이었어요. 찬란함을 좀 담아보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찬란함과 실제로 저를 만났을 때 그 이미지가 조금 좀 너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웃으실 줄 몰랐어요. 아, 그래? 그렇게 찬란하진 않죠?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뭔가 일단은 제가 실제로 뵌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뭔가 그 반가움을 표현을 할 길이 없었는데 네네. 그날 좀 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 아, 네네. 그때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라디오 초대해드리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럼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크리스마스 특집에 이렇게 그럼요. 또 나오게 돼가지고 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도 되나? 잠깐만 다린 씨가 되게 그 스무스하게 제 질문 피해가셨는데 다시 한번 제 질문 드릴게요. 그 로고송에 담고 싶었던 찬란함과 네. 제 첫인상이 좀 어떤 좀 맞았는지 굉장히 매칭이 잘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자, 그리고 사실 또 우리 빌리 어코스티 씨도 싱어송라이터로서 사실 좋은 곡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네. 어떻게 만약에 그 저희가 로고송을 조금 그 부탁을 드린다면은 제가 사실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공모전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로고송이었거든요. 어, 그래요? SBS 대박. 로고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오. SBS의 로고송이요? 네 맞습니다. 오. 근데 그게 한 번도 방송에 안 나왔어요. 오 그래요? 상을 탔는데? 네 상을 탔어요. 상금도 정당하게 받았는데. 네네네. 그게 그냥 학자금으로만 쓰일지는 몰랐는데. 오. 네 잠깐 들려드릴까요? 네네네. 오 실례가 안 된다면은 잠깐만 그런 게 있었다고요? 들어볼게요. 네. 그대와 함께하는 이 시간 SBS 오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우리 라디오에서 안 나갔던 것 같은데 TV에서도 많이 안 나가고. 야, 하도 오래전이어가지고 제가 좀 방송사가 헷갈리긴 해요 지금. 오. SBS, 아, 자 SBS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지금? KBS였나? MBC였나? 잘 헷갈리긴 한데. 네. 어쨌든 제가 오. 사실 이건 학교 수업 때 만들었다가 오. 이게 공모전 처음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오. 저에게 지금 굉장히 자신감을 불어주었던 로고송입니다. 야 이거 너무 이거 어쨌든 실례가 안 되면 이거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써도 될까요? 이거 너무 탐나는데 이거? 이거 너무 탐나는데?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새로 작업해가지고 진짜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그 저랑 이제 첫인상을 처음 이제 서로 얼굴을 봤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제 저희가 또 로고송을 정식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은 아 보니까 이런 컨셉으로 조금 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나요 지금? 사실 아나운서가 주는 이미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정말 박식하시고. 네. 네 우선 들어볼게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약간 깨트리는. 그런 거 깨트리는. 네, 반전미에 대한 것들로 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오늘.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럼 메탈 약간 이렇게 좀 천박하더라도 이해해주시면. 아예 천박이라니요. 이놈의 입이. 네. 네. 그럼 저희도 한번 진짜 네. 기대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두 분 다 이제 그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린 씨로 활동하고 계시고 빌리 어코스티라는 이제 예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신 거예요? 먼저 다린 씨부터. 저는 우선 제가 이 이름을 짓게 됐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네, 그때 뭔가 노래를 하는 게 되게 좋아서 아 이걸 더 열심히 하려면 내가 딱 이름이 있으면 그거에 걸맞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달인이라는 이름을 저한테 선물을 하게 됐는데 뜻이 값진 선물이라는 그리스어예요. 네. 근데 제가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건 아니고요. 네, 뜻이 예쁜 이름을 이렇게 찾다가 헤매다가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내 노래가 사람들한테 값진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랑 그다음에 제 노래 들어주시는 분들이 다 저한테 값진 선물이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짓게 됐습니다. 저는 달인이라 그래서 되게 한국적인 이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자어로 네, 뭐 마늘 따에 아니면 약간 잘 다려진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런 느낌. 근데 진짜 한글처럼 딱 예쁘고 네. 값진 선물이라는 의미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달인 말고 다른 예명도 조금 염두에 든 것들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딱 달인 이거 보고서 이거 내 거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찾아봤어요. 이걸 쓰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네. 뭐 막 가게 상호명도 막 찾아. 근데 지금 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정하는 2013년 때까지만 해도 네. 없었어요. 아 그럼 달인 씨로 인해서 이제 달인이라는 이름의 가게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아마도 그 영향이 있을 네. 겁니다. 네. 우리 빌리 어쿠스티 씨는 어떤 이제 연유로 이 예명을 만들게 된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네. 이름 예명 짓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빌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 이름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네. Because I Love You의 준말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 그리고 할 수 없었던 행동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에 담자라는 이용 그런 이름을 만들어봤고요. 어쿠스틱은 좀 어쿠스틱 음악을 하는 사람의 애칭처럼 그쵸. 불려질 만한 그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야 진짜 각자의 그 예명에 담긴 뜻을 이렇게 듣기 전까지는 저는 자세하게는 몰랐던 것 같아요. 되게 달라서. 근데 두 분 다 진짜 그 이름값 하시는 거 진짜. I love you. 감사합니다. I love you, 어쿠스티. 열심히 네 값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뭐 빌리 어쿠스티 씨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연주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니 달인 씨도 원래 연주자 길을 가려고 하셨어요?
아, 되게 까마득한 옛날이긴 한데. 얼마나 까마득하게 올라갑니다. 아, 한 10년 전? 아, 어, 그래요? 네. 원래 10년 어떤 전. 악기를? 아, 원래는 피아노, 클래식 피아노를 이제 치고 그걸로 전공을 하려다가 네. 작곡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곡을 쓰고 싶어서 이제 피아노 작곡과로 뭔가 진학을 하려고 했죠. 네.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노래를 쓰고 싶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르는 노래를 쓰고 싶다는 걸.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 난 노래를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고 피아노는 그냥 혼자 쳐요. 아, 혼자만 치고? 혼자만 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작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커져서 이제 싱어송라이터가 네, 내가 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느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결심이 딱 들었을 때 네. 나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좋아하던 아티스트들, 제가 배웠던 아티스트들을 보면서 와, 이렇게 뭔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몰입이 되게 하는 그런 가수가 되면 좋겠다. 그런 노랫말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뭔가 딱 들어도 내 이야기를 좀 공감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내 이야기도 담길 수 있는 그런 가사를 좀 쓰고 싶다라는 다짐을 딱 노래를 써야겠다 생각할 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그 다짐과 바람대로 지금 활동을 쭉 이어오고 계시네요, 진짜로. 그렇죠. 놀랍게도. 네. 진짜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원래 되게 멋진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데 네. 지금 그렇게 아이고. 되셨잖아요. 흘러가다 보니까 그 찬란한이라면 좀 멀어지고 아, 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네. 네, 아, 저런. 야, 정말 그 DJ 한 절 안 됐지만 게스트분 나와서 아유 저런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빌리 어코스티 씨는 사실 또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데뷔하시기 전에 막 정말 그 내노라는 가수분들의 세션으로도 많이 참여하셨잖아요. 뭐 심수봉 선생님, 뭐 변진섭 씨, 옥상 달빛도 그렇고요. 근데 기타를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냥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기타를 치기 시작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좀 그냥 아무것도 그냥 기타에 몰입되어서 음악을 생각 안 하고 기타에만 좀 열중을 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를 한 10년 정도 너무 좋아하다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음악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 곡도 쓰고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그냥 남들 시작할 때 딱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딱 고2 때 그 신해철 선배님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 노래를 듣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사가 굉장히 거칠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거칠죠. 야,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지금까지의 음악 활동을 이어오게 되신 건데 자, 또 아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제 기타 연주도 저희가 네네네. 일단 들어볼 수 있죠. 우리 빌리 어코스티 씨의 제가 아까 그 리허설 하면서 잠깐 들어봤는데 와, 진짜 벅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펀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첫 번째 노래 선물을 또 풀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또 다린 씨가 준비를 해주셨죠. 네. 어떤 노래 준비해주셨죠? 새벽빛이라는 저의 노래고요. 저의 데뷔 EP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은 되게 어떤 따뜻하고 포근한 방에서 세레나데처럼 좀 불러주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노래예요. 그래서 뭔가 포근한 어떤 곳에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이렇게 딱 앉아있다고 상상하시면서 뭔가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그 옆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포근함을 상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네. 들으면은 더 좋죠.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맞아요. 자, 특별히 이거를 또 생생한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다린 씨의 새벽빛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린 씨가 들려주신 새벽빛 듣고 돌아왔습니다. 와, 바로 코앞에서 듣는데 와, 계속 소름이 돋았고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 너무 좋아요. 아니, 빌리오코스님도 바로 옆에서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다린이 처음 봤을 때 네. 이 앨범 활동할 때 제가 봤었거든요. 아, 네네네. 그때 정말 귀여운 모습인데 목소리는 그렇지 않은 그렇죠. 정말 깊이 있는 음악을 하는 친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앨범 너무 좋아하고 또 이때부터 팬이 너무 돼가지고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그 공연장에서도 이제 네, 노래를 계속 맞아요. 들었었는데 이게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공연장보다 전 여기서 들었던 그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약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가 아니라 여기 지금 여기는 네. 저희 셋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뭔가 와닿는 감정이 조금 되게 좀 다르게 와닿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다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신 네,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만들었던 곡 중에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애착이 가는 노래가 있기 마련이죠. 아, 그럼요. 저는 근데 항상 그 팬분들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하는데 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와~ 가장 최근에 쓴 곡들이 그렇지 않아요? 야, 되게 그게 멋있는데요? 그게 저는 가장 늘 항상 최애곡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막 발매를 막 좀 더 나중에 하고 싶다 하는 곡들도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발매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그 제가 쓰고 만들 때 감동이 조금 더 이렇게 바래진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내어놓는 음악이고 제 노래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내 품에 있다가 이제 풀어놓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멀리 가라라고 이렇게 날려주는 거라서 제가 좋아하던 마음으로는 이제 그 노래를 좋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발매를 하고 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최애곡이 항상 제 그 보물상자 안에 있는 친구들. 아직 내 품 안에 있는 친구들. 네, 맞아요, 맞아요. 오, 그렇군요. 빌리오코스티 씨는 본인이 만든 곡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듣고 나니까 좀 제가 약간 부끄러워지긴 한데. 아이고.
아, 약간 빌리보진 저랑 결이 좀 많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어,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갑자기. 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제 솔직하게 딱. 그래도 저는 지금 저를 만들어준 곡이 그래도 감사하게 어,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소란했던 시절이라는 곡이 네. 그래도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많은 분들이 꼭 좀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분의 이제 노래 스타일을 뭐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 좀 잔잔하고 차분하고 편안하게 듣기 좋은 노래들을 좀 많이들 이렇게 선사하셨잖아요. 네. 혹시 다른 장르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어요? 오, 저는 그 공연 때 보셨겠지만 네. 그 제 혈관 중에 락스핏이 조금 미미하게 흘러요. 어?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있어요. 뭔가 락을 해보고 싶다라고 어디 가서 소심하게 말을 하고 다니긴 하는데 네. 언젠가 오겠죠? 오, 락 쪽에 대한 락스피릿이 네. 조금 끌고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내년에는 스탠딩 공연으로 한번. 어, 저요? 제가 앉아서 노래를 하는데 관객분들 세워놓고 아, 그것도 하나 방법이네요. 가수는 아, 앉아있고 관객들은 서있어라. 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제가 딱 일어나면 좀 감동이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네. 한번 고민해 볼게요. 우리 빌리 어쿠스틱 씨는 도전해 보고 싶은 장르. 저도 사실 락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제 어, 잔잔한 노래만 써왔던 것이 아니었는데 사랑받은 것들이 좀 지금도 그쪽이었죠. 이렇게 질문이 오는 걸 보면 네. 아직 부족하다. 아~ 아직 목마르다. 아, 그렇죠. 락의 잔을 높이 들고 아.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또 요즘 보면은 그 가수분들끼리 이제 콜라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같이 작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두 분은 요즘 아 나는 이분과 한번 작업을 해보거나 콜라보를 해보고 싶다 하는 가수가 있어요? 오, 저는 오. 네, 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오. 뭔가 제가 막 이렇게 노래를 쓰면 아 이건 듀엣곡으로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곡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아직 막 이렇게 확연한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니까 아. 그 송에 맞는 항상 주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가수분들은 되게 많은데 그렇죠. 뭔가 같이 콜라보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은 아직까지는 네. 마음에 막 완전 감동으로 막 와 이렇게 울컥하게 우는 분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만든 노래의 그 완성물을 생각을 했을 때 아직 네, 떠오르는 맞아요, 분이 맞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분은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작업물에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우리 빌리 어쿠스틱 씨는 혹시 같이 해보고 싶은?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니까 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좀. 오히려 재밌게 그냥 소화해 나가는 건 어떨까 싶어서 네. 아예 의외성이 좀 있게 네. UV 선배님들이나 오~ 그냥 너무, 레트로한 노래들 오,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의외로? 그래요? 네. 그냥 해본 말인데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 빌리 어쿠스틱 씨를 제가 처음 이렇게 실제로 만나뵙고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속에 재치와 유머가 많이 묻어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잔잔한 완전 뮤지션일 줄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 뮤지션 한 6에 약간 그 휴머가 한 4 정도 품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지금 네. 아직 다 안 나왔어요. 아직 아, 뚜껑도 이게요? 안 여신 거예요. 아 이게요? 네. 오. 그런 사람인데 저는 그런 걸 몰라야 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어, 죄송해요. 네. 어, 생각지도 못했던 자연스러워서. 맞아. 알겠습니다. 모르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빌리 어쿠스틱 씨가 그 약간 멋진 달인지 대답 후에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네네. 질문 순서를 어, 다음부터는 아, 바꾸자. 먼저 드릴게요. 그다음부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배려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펀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째 노래 선물을 이제 풀어볼 시간인데 네. 이번에는 네. 우리 빌리 어쿠스틱 씨의 노래 선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12월 20일입니다. 이제 연말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누군가는 예상이 가능한 행복한 시간들을 이제 준비하고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직 이제 뭔가 어 나에게 과연 어떤 일이 다가올까?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아직 뭔가 아무런 계획이 없거나
지금 너무 조급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약간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 느낌으로 네. 네가 있으면 좋겠어라는 곡을 선곡해봤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 우리 친구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중점하거나 뭐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약간 되게 노래가 밝은데 왜 약간 슬프지? 이거 내 얘긴가? 이거 내 얘긴가? 내 얘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 그런 부분을 들으시다가 보면은 되게 입은 웃고 있는데 왜 눈물이 나지? 약간 그런 느낌이 만약에 아직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계획도 없으시거나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혼신을 다해서 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빌리 어쿠스틱 씨는 크리스마스 계획이 있나요? 저는 일단은 어떻게든 수면제를 처방을 받아서라도 벌써 눈은 울고 계시네요. 벌써 감정을 잡으신 것 같아갖고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빌리 어쿠스틱 씨가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노래 선물입니다. 네가 있으면 좋겠어. 라이브를 듣고 저희는 3부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은 있지 이런 일이 있었어. 시시콜콜한 말들을 늘어놓아. 넌 그냥 웃으며 내 편이 돼주고 내 손을 꼭 잡아줘. 네 생각에 온통 난 내일만 또 기다려. 나의 많은 날 속에 네가 있으면 좋겠어. 별것 아닌 하루 같아도 내 마음을 다 녹여주며 괜찮다고 말해주는 네가 나는 정말로 필요한 걸. 내 손을 잡으면 난 그저 웃을게. 이 순간 모든 게 멈춘 듯이 다가와. 선물 같은 장면이 지금 내 앞에 있어. 나의 많은 날 속에 네가 있으면 좋겠어. 괜찮다고 말해주는 네가 나는 정말로 필요한 걸. 하루의 끝이야 쉽지 않을 만큼 고마운 너라고 오늘 말할게. 나의 많은 날 속에 네가 있으면 좋겠어. 별것 아닌 하루 같아도 내 마음을 다 녹여주며 괜찮다고 말해주는 네가 나는 정말로 필요한 걸. 나는 정말로 필요한 걸. 감사합니다. 이인권의 펌펀 투데이 귀인 초대석. 펌펀에서 먼저 즐기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특집. 양손 가득 노래 선물을 들고 산타클로스입니다. 달인 빌리 어쿠스틱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빌리 어쿠스틱 씨의 라이브를 들어봤는데 너무 좋네요. 이게 뭔가
상 가사를 들으면서 이게 상상이라고 하면 너무 슬픈 노래고 그쵸. 이게 만약에 내가 진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면은 너무 아름다운 노래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네가 있으면 좋겠어의 그 상대방이 네. 존재하기라도 하면 굉장히 행복한 거고 아. 그게 존재하지 않다면 불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혼자 침대에서 망상을 하면서 이 노래 들으면 진짜 울 수 있죠. 진짜 오열할 것 같아. 다리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어떻게 아침에 노래를 이렇게 부르지? 제가 사실 진짜 그것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브릿지에서 딱 다시 후렴으로 넘어가는데 확 갑자기 엄청 폭신폭신한 가성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에? 에? 이러고 보통 이 시간에 노래 잘 안 하시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부르시지? 선택을 해야 했어요. 아. 잘 것이냐 말 것이냐. 아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아. 많이 고민을 하다가 네. 또 저의 마음과 또 같았는지 고양이가 좀 실수를 해주는 바람에 네. 그 정리하느라고 잘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거의 한 25시간째 깨어 있습니다. 아. 야 그래서 그 깨어 있으셨는지 몰라도 우리 6778님이 출근하면서 노래 들었는데 마스크 사이로 눈물이 또르르 흐르네요. 이건 내 이야기 맞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됐나 봐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네요. 동기, 저와 6778님이 동기화가 된 느낌이에요. 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이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산타클로스로 두 분을 모셔봤는데 네. 오늘은 이제 두 분이 일일 산타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죠. 그렇죠. 네. 솔직하게 그럼 두 분은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언제 때까지 믿었어요? 몇 살 때까지? 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믿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저희 대문에다가 아니 현관문에다가 네. 편지를 이렇게 적어놨었던 기억이 나요. 오. 근데 왜 중학생 때는 그럼 왜 안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가장 받고 싶은 장난감이나 네. 선물 받고 싶은 것들을 적어놨었거든요. 네네.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말고 다른 걸 주시더라고요. 그때 가장 유행했던 게 가장 유행했던 게 비비탄 총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산타 입장에서도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구분해가지고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게 비비탄 총이면 좀 그렇잖아요. 아~ 애매하죠. 직업 윤리나 그런 것도 그 입장이 있으니까 아이한테 총을 주긴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안 주는 걸 보고 약간의 실망을 하면서 혹시 이제 음모론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 이젠 떠나야겠구나. 네. 이제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다린 씨는 언제 때까지 산타클로스를 믿었어요? 저는 유치원생 때 알았어요. 어? 산타가 어른이라는 걸. 우리 부모님이란 거랑 거. 아이들 기마가. 예. 그래서 아니 유치원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친구들이 이렇게 쪼르르 앉아서 선생님들 뭔가 깜짝을 막 깜짝 파티를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린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알았냐면 그 산타 아저씨가 들어오시다가 우당탕 쿵탕하고 이제 넘어지셨는데 아이고, 그 저... 수염 고무줄이 빠졌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그 아는 분이더라고요. 아는 분이 네. 지인이었구나. 네, 그 아는 그 어른이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다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 거기서 알았어요. 그 아 이게 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보인다고 보인 대로 말하면 안 네. 되고 아는 대로 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수염을 수정하시기까지 저희가 기다렸어요. 아. 네. 그래도 두 분은 이제 그 존재를 알고 믿지 않더라도 네. 오늘만큼은 이제 펀펀에선 두 분이 산타니까 그쵸, 그쵸. 계속 그 산타로서 네. 조금 이제 우리 친구들을 맞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은 사실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제 음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제 삶이 되어버렸으니까 뭔가 약간 직업병처럼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 노래가 조금 어울리겠다 싶은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그쵸, 맞나요? 그쵸.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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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어떨 때 딱 이 노래가 딱 그런 뭐 떠오르거나 예시로 혹시 들려줄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뭔가 근데 요즘에 저희 모두가 다 그 밈에 아 밈에 빠져 살고 네, 있죠. 뽀삐뽀 뽀삐뽀 한 번씩 다 하고 아 그쵸. 아 와, 저는 그 노래일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아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되게 뭔가
아 맞아 나 작년에 여기 걸으면서 되게 기분 좋았지 뭐 이 노래랑 같이 이 순간에 있었지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떠오르는 곡들이 또 있고 맞아요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맞아요, 그때만 맞아요. 딱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밈들이 맞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뭔가 두 분이라면은 사실 라디오 하면은 사연과 뭔가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해달라 사실 옛 DJ가 디스크 잡기 노래를 좀 많이 틀어주는 직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좋은 노래들을 추천을 좀 부탁드리고자 저희가 사연을 받아봤는데 먼저 우리 빌리 어코스트님이 직접 우리 한동현님이 보내주신 사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동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여자친구와 처음 맞이하는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여행지까지 가는데 4시간 정도 걸려서 제가 미리 플레이리스트를 짜두려고 합니다. 여자친구에게 나 노래 좀 아는 남자야 라고 어필하고 싶은데 어떤 노래가 좋을지 고민이 되네요.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와 여행 갈 때 들을 드라이브 곡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자친구와 이제 처음으로 여행을 가는데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들을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조금 부탁을 드린다라는 사연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저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한때 이제 제가 그 흑역사로 남았던 게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소개팅을 하고 이제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필을 하면서 벌써 웃기지. 아니 들어보세요. 네, 그럼 네. 나름 귀여운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노래로서 어필을 좀 해야겠다. 아하. 그래갖고 막 노래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막 찾다가 그 땡튜브에 보면 이제 다들 정리를 잘해놨잖아요. 그래서 네. 심지어 그 제목이 썸녀를 꼬실 수 있는 노래 리스트였어요. 어허. 근데 그게 제가 그 차에 그게 그대로 나가는 줄 몰랐어요. 어머. 그러니까 노래 제목만 나갈 줄 알았는데 땡튜브 그걸 틀어놓으면은 거기에 딱 대문짝만하게 썸녀를 꼬실 수 있는 노래 리스트가 와. 1시간 40분짜리가 셋업이 돼 있는 거야. 최악이네. 와. 근데 그거를 옆에 있는 친구가 본 거죠. 아. 근데 이게 그분도 만약에 마음에 들었다. 내가 마음에 들었다. 이러면 진짜 귀여운 엄청 그치. 귀여운 거거든요. 그쵸. 근데 아니다. 아, 좀 재고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봤다 그러면 진짜 이제 찐친 되는 거죠. 근데 흑역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맞네. 우리가 배려를 해드려야 네네네네. 돼.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나 노래를 좀 아는 남자라는 걸 들키는 게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맞아. 들키면 안 돼. 자연스러워야 돼. 아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4시간 동안 나의 플레이리스트를 튼다라는 거는 굉장히 일방적이다. 그럴 수 있죠. 맞아. 왜 내 노래만 뭐 내가 이걸 아무리 좋다고 해도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약간 플레이리스트는 약간 장기나 바둑처럼 서로 한 수 한 수 두듯이 잠깐 그럼 저는 가장 먼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떠올랐는데 두 분은 만약에 이렇게 노래가 필요한 순간에 네. 솔직하게 네. 본인 노래를 듣나요? 아니면 다른 가수의 노래를 들어요? 다 절대 다른 가수죠 절대 다른 가수 아니 왜 내 절대 노래... 다른 가수죠 아 그래요? 네, 네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절대 딱 가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데이트를 가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우리 빌리 오커스트의 노래를 틀려고 하고 차에서 네. 달인 씨는 달인 씨의 노래를 틀려고 해요. 옆에 앉은 상대방이. 그러면은 어때요? 아 근데 이 사람이 트는 건 또 괜찮아요. 달라요? 네네네네. 아 근데 내가 트는 거는 네네, 절대 그건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면 나는 내 노래가 있으면 난 너무 자랑스러워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어필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게 아티스트마다 되게 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어딜 가나 내 노래를 트는 사람이 있고 아,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있어요 있고 또 절대 나 없을 때 틀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다를 것 같아 나중에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한번 여쭤보시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네,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4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들어야 하고 이분은 또 우리 한동혁 씨는 음악을 좀 아는 남자로 좀 어필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분에게 어떤 노래를 조금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제가 뭔가 딱 지금 또 오늘 날짜도 그렇고 크리스마스에 데이트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뭔가 딱 그 겨울 풍경이 물씬 밀려오는 그런 노래면 좋지 않을까 딱 어울리는데 분위기가 네 그래서 사공의 겨울의 노래라는 곡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노래가
뭔가 그 테마가 정말 확실하게 그려지는 곡이에요. 그리고 또 사공이라는 아티스트가 인디에서 요즘에 되게 좀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죠. 있어서 예. 뭔가 음자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오, 좋습니다. 우리 사공 씨의 겨울의 노래를 우리 다린 씨가 추천을 해주셨고요. 빌리 어코스티 씨는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갖고 빌리 어코스티 씨는 네. 어떤 노래를 조금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드라이브를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약간 그들의 안전과 그리고 여행의 시작을 뭔가 비는 느낌으로 네. 페퍼톤즈의 행운을 빌어요 들으면서 가면 어떨까? 오, 담백하게 시작이 좋은데요? 그리고 뭔가 시작한 뭐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이런 가사도 막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첫 시작을 밝게 하기에도 좋고 뭔가 힘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빌리 어코스티 씨는 이제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노래를 한번 그 드라이브 리스트에 한번 추천을 해보시는 것도 넣어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또 저희가 노래 또 라이브 선물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 이번에는 이제 빌리 어코스티 씨의 라이브를 들어볼 건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아, 이제 5일 후면은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크리스마스에 또 빠질 수 없는 캐롤을 한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어떤 캐롤이죠?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곡인데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제 버전으로 해서 새롭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 듣는 포인트는 우리 빌리 어코스티 씨가 직접 기타로 연주를 하면서 이 노래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타 연주까지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White Christmas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와, 와, 진짜 멋있다. 야. 이 노래를 이거 녹음하셔가지고 차에서 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진짜 뭔가 남자지만 진짜 멋있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시작할 때 그 혼자서 이제 기타면서 원, 투, 이게 진짜 맞아. 멋있는 거야. 시작부터 와 나도 이제 하기 전에 해야겠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영어로 할까 한글로 할까가 헷갈려가지고 네. 원, 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거든요. 아. 이게 맞나? 하고 딱 방금은 팝송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원, 투, 이게 진짜 네. 딱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엄청나네요. 아, 너무 좋다. 혹시 다린 씨는 네. 이런 팝송 또 옆에서 바로 들어봤잖아요. 네. 캐롤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뭔가 기타를 이렇게 치면서 중간에 그 간주 구간에 이렇게 막 솔로도 막 하고 맞아요. 그 연주도 노래처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뭐 부러웠어요. 아, 그 표현이 진짜 정확하네요. 네. 연주도 진짜 노래 같았어요. 네, 그래서 막 그렇게 한 기타 한 대랑 목소리만 나오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네. 어찌할 바 모르겠네요. 그럴 때는요. 성공했다. 네, 네. 그럴 때는요. 또 준비된 게 있어요. 라디오는 사연이 넘쳐나거든요. 그렇죠. 1, 2, 3, 자, 다음 사연은 우리 다린 씨가 읽어주세요. 네. 사연 읽겠습니다. 율 님이 보내주셨고요. 네, 저는 14년 차 제빵사예요. 저희에게 크리스마스는 1년 중 제일 큰 축제고 명절이지요. 올해 연말도 빵을 만들며 보낼 예정인데요. 빵집을 찾는 손님이 많은 건 행복하지만 그만큼 쉴 새 없이 일하느라 몸은 정말 힘듭니다. 크리스마스에 빵을 만들 때 제 피곤함을 덜어줄 노동요가 필요한데요. 어떤 노래를 들어야 지치지 않고 신나게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가 힘들겠지만 대박날 수 있게 좋은 노래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쵸. 이게 또 크리스마스 때 더 바빠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쵸. 노동요가 좀 필요하다고 맞아요, 빵을 맞아요.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맞아요. 두 분은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잘 챙겨 드세요? 아니면 케이크 좋아하세요? 저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크리스마스에 근데 케이크를 보는 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사줘요.
어, 케이크를 사줘요? 네. 그래서 내가 보는 앞에서 먹어라. 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모여서 따뜻한 시간 보내는 건 좋은데 단 거는 내가 굳이 너가 먹어라. 어. 저는 의외로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 어 왜 의외예요? 어, 이쪽이 아, 반대로 안 좋아해 그래서. 아, 네, 네, 네. 다른이랑 반대로 제가 엄청 좋아해 가지고 네. 어, 가끔 크리스마스 공연하면은 그 팬분들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눈치싸움이거든요. 눈치싸움이요? 케이크 여러 번 겹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게 되면은 제가 거의 연초까지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케이크 이제 계속 아. 계속 냉장고에 쌓아두고 오. 그걸 이제 약간 동면하듯이 약간 아. 겹잠 자듯이 그, 네. 그것만 꺼내서 먹어야 될 때가 있는데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버려요 그거를 선물? 하나씩 오. 그래서 조금씩 조각내서 맛도 조금씩 바꿔보고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서 항상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아 부럽네요 진짜. 그러면은 이제 율림처럼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일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크리스마스에 일을 하거든요. 아, 두 분은 저런... 이번 크리스마스에 근데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연말 공연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네. 일찌감치 끝냈습니다. 일찌감치 끝내다는 게 어떤 의미죠? 네, 연말에 있을 저는 콘서트를 네. 조금 일찍 연말 콘서트로 네, 인고님 오셨던 맞아요. 그 콘서트가 연말 콘서트여서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서 고양이들이랑 같이 따뜻하게 연말은 조금 이제 편안하게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낼 예정이에요. 맞아요. 오. 약간 저희 둘이 고3으로 따지면 수시를 준비하듯이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미리 바쁜 걸 다 끝내놓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정시 보시는 친구들은 이제 또 고생하고 있어요. 이제 또 연말에 또 이제 연말에 고생하고 있을 거면 저희는 미리 좀 끝내놨습니다. 오 그렇군요.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네. 네. 연말은 좀 이제 편안하게 보내실 수가 있는 맞아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그 수시 합격생 두 분께서 이제 또 정시를 치러야 되는 우리 제빵사 율님께 네. 노동요를 조금 추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빌리오 코스티 씨부터 노래 하나 추천해 주시죠. 어 아마 굉장히 지친 하루일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저는 베란다 프로젝트의 오, 예. 괜찮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 좋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가사가 앞서가는 내 친구들이 저만치 멀어져갈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남들은 놀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렇지. 일을 하고 있던 그 서름 그런 것들에 공감이 되게 되지 않을까. 아, 오, 너무 좋네요. 베란다 프로젝트에 괜찮아 추천을 네. 해주셨고요. 달인 씨는 어떤 곡을? 어, 저는 딱 그 괜찮아를 딱 듣고 나서 그 다음 트랙에 들으면 힘이 엄청 날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네. 마이클 잭슨의 The Way You Love Me라는 곡이에요. 네네네. 이게 다들 마이클 잭슨 하면 그 아시잖아요. 그 리드미컬의 황제잖아요. 그렇죠. 빡. 저 좋아요. 근데 그 노래가 되게 뭔가 엄청 사랑스러운 노래예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내가 언제 이렇게 들썩들썩 하고 있었지? 하는 그 춤추고 있는 나 자신을 맞아요.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괜찮아를 딱 들으시고 이 노래를 연달아서 딱 들으시면 그래도 활력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저도 조심스럽게 하나 추천을 더 하자면 네. 마이클 잭슨 노래에서 네. 이 The Way You Love Me 바로 다음에 Love Never Felt So Good 아, 이어서 딱 들으면 힘이 딱 가면서 케이크를 좀 즐겁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아, 너무 베이베. 신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막 그 갑자기 막 글씨, 아이싱 하다가 던지고 막 춤추고 글씨 써야 되는데 막 아, 그럴 때 이제 다시 베란다 프로젝트에 아, 괜찮아 들으면서 나는 이라고 그치 그치 이렇게 차분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것 완급 같아요. 완급 조절을 아 이제 어느덧 마지막 노래 선물만 아, 네.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선물은 달인 씨가 또 네.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노래 들려주실 계획인가요? 어, 저의 첫 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마우디라는 곡이고요. 어, 이 노래 또 뭔가 이 연말에 맞게 되게 살랑살랑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곡이거든요. 네, 마우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달인 씨가 전해주는 마우디 듣고 저희는 광고까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당신을 잘 몰라요. 오늘 처음 받는 걸요. 하지만 이 바람과 꽃향긴 당신 거군요. 좀 더 가까이 와봐요. 당신을 알고 싶어요. 새까만 그 두 눈에 내 모습 담고 싶어요. 너를 기준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 맘을 모른 척 지나갈 수 없어. 그대 작은 것 하나 하나 나를 떨리게 해. 분명 사랑에 빠진 거야. 노래 마우디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실 또 이 노래는 저희가 아까 노래 끝나고 제가 광고 나올 때 말씀드렸죠. 네. 제가 공연장에서 들었던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마우디였다고. 아, 맞아요. 그리고 우리 담당 PD도 다린 씨의 노래 중 가장 좋아하는 곡이 또 이 마우디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좀 잘 들으셨을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두 분이 또 일일 산타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껏 더 잘 즐길 수가 있었는데 두 분은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이 좀 궁금해요. 먼저 언더 포지티브부터. 네. 산타치고 좀 너무 격이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너무 좋았어요. 너무 괜찮았네요?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가끔 이런 산타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다린 씨는 어떠셨어요?
우선 옆에 딱 보면 인간 트리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또 네, 또 커튼도 빨간색이어서 뭔가 오늘 좀 의도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전 눈사람으로 자요. 행복한 시간 보냈고요. 너무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시간 같이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2024년 새해가 또 올 텐데 2024년에 세우고 있는 계획 조금 뭐 알려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저는 소란했던 시절에가 나온 지 딱 10년 되는 해예요. 네네. 그 제가 제 과거의 추억이 또 그 이후에 또 10년이 또 쌓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여러분께 더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일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다린 씨는 2024년 혹시? 저는 우선 어떻게 하면 팬분들이랑 좀 더 자주 많이 만날 수 있을까?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게 자주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가 네. 너는 내년에 공연하고 싶은 곳이 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부산에 가고 싶은 거예요. 부산이요? 네, 부산에 공연을 가고 싶다는 어떤 재미난 생각이 또 갑자기 퐁 하고 떠올라서 내년에 계획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지만 네. 저 혼자서 정한 것 중에 하나는 부산에 공연을 가려고 합니다. 회상 얘기 안 됐는데 여기서 질러버린다고? 매니저분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맞아요. 좋다고. 근데 네. 부산만 가면 이제 그 지역 감정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대신 이제 그 전라도 쪽도 가야 되고 여러 서울을 웹빠놓고 제주도 가셔야 투어가 되고 전국 투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아직 물음표인데 네. 부산은 일단 한번 가려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공연장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또 그곳에 가고 싶어서 네 얘기 안 됐지만 여기서 네. 질렀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건 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네. 2024년 상반기 목표를 우리 빌리 오코스티 씨가 펀번투데이 로고송 작업에 또 들어가신다고. 와 그래요? 박수 한번 주시죠. 저희가 이제 방송놈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겪어보는군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시간은 한 4월이나 5월까지 드리면 농담이고요. 혹시나 이제 조금 여유가 되시고 마음이 생기신다면은 저희가 좀 이렇게 부탁을 좀 염치없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부른 SBS 로고는 저희가 잘 사용하겠다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SBS에서 한번 써보겠다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인간 눈사람 우리 다린 씨 그리고 인간 드리 빌리 어코스티 씨와 함께한 귀인 초대석 방송 후에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의 보는 라디오 풀 영상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두 분도 라이브하는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과 진짜로 이제 마지막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좀 같이 해주시죠. 그 오늘 하루도 하면은 어메이징 같이 네, 해주시고요. 알러뷰 하면 소마징 네,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알러뷰 소마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러.